아시아의 중심부에는 전 세계 액체 담수의 5분의 2를 담고 있는 호수가 있습니다. 5대5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강이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이 호수에 물을 빼는 임무를 수행하더라도 작업을 완료하는데 1년이 걸릴 거예요. 그건 바로 세계에서 가장 깊은 호수, 바이칼 호수입니다. 가장 깊은 지점까지 내려가려면 1642m에 이르는 여정을 준비하셔야 해요. 하강하는 데도 몇 시간이 걸리지만 호수의 균열 바닥은 훨씬 더 깊어서 수면 아래 8에서 11km에 달합니다. 이는 지구에서 가장 깊은 곳으로 알려진 챌린저 딥보다 훨씬 더 깊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호수에 있는 물의 양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최대 50년 동안 마실 수 있을 만큼 충분합니다. 이 거대한 호수는 383년마다 물을 완전히 보충합니다. 바이칼에는 300개가 넘는 강과 개울로 이루어진 위대한 배달부들이 물을 가져다줘요. 그리고 바이칼에서 흘러나오는 강은 북극해로 곧장 향하는 앙가라강 하나뿐이죠. 바이칼은 세계에서 가장 깊을 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담수호이기도 해요. 적어도 2500만 년 전에 형성됐어요. 이 모든 것은 지구의 지각이 테트리스를 하기로 결정하고 호수와 주변 산을 만들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바이칼은 그저 평범한 강바닥에 불과했지만 지진과 균열이 지구를 흔들었고 해안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빙하가 녹으면서 수위가 상승했습니다. 그 후 여러 개의 호수가 형성되었고 나중에 하나로 합쳐졌죠. 바이칼은 전 세계에서 100만 년 이상 된 20개의 호수 중 하나입니다. 빙하기의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과학자들에게는 완벽한 연구 장소입니다. 깊게 뚫린 코어 퇴적물을 통해 시대별 지구의 기후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이칼은 연간 2000회의 지진이 발생하는 균열 분지에 있기 때문에 호수의 깊이가 깊어지고 크기가 계속 커지고 있어요. 남미와 아프리카가 서로 멀어지는 속도와 거의 같은 속도로 해안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다가 될 수 있는 모든 잠재력을 가지고 있죠. 바이칼과 바다의 또 다른 공통점은 가장 낮은 수심에서도 산소가 풍부한 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호수의 동물군이 엄청나게 풍부한 이유 중 하나예요. 2500여 종의 다양한 동물과 천여 종의 식물이 서식하고 있죠. 그중 약 절반은 독특해서 이 지역 고유 조류 바이칼 오물피쉬, 바이칼 오일피쉬 등 이 지역에서만 서식하는 동물들이 있죠. 그리고 곰, 엘크, 시라소니도 해안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물의 양 덕분에 호수 주변의 온도가 시베리아의 다른 지역보다 항상 높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바이칼 주민들은 호수 바닥에 머무르는 것을 선호하지만 만일 이곳을 방문한다면 만날 수 있는 용감한 동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르파라고도 불리는 바이칼 물범을 만나보세요. 바이칼 물범은 세계 유일의 진정한 민물 물개입니다. 네르파의 눈이 너무 귀여워서 슈렉의 장화신은 고양이 역을 맡을 뻔했어요. 장화신은 고양이가 제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커다란 눈은 물범이 좋아하는 원양 물고기를 물속에서 따라다니는데 도움이 됩니다. 민물에서 살 수 있거나 번식을 하는 다른 물범 종류도 있지만 이 귀여운 물범은 평생을 민물에서 지내요. 하지만 잠깐만요. 바다에 사는 생물인 물범이 어떻게 바다에서 수킬로미터 떨어진 호수에 살게 됐을까요? 약 40만 년 전 홍적세 시대에 이 모험심이 강한 생명체는 바이칼 호수와 북극해를 잇는 강과 배수 시스템을 따라 북극으로 이동했습니다. 지금도 북극에 서식하는 고리 물범은 바이칼 물범에 가장 가까운 조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바이칼 물범은 물길의 변화로 인해 민물 고향에만 갇혀 지내고 있어요. 이들은 다양한 먹이를 선택할 수 있는 이곳에 매우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물범은 주로 호수의 북쪽과 중앙 지역에서 활동하지만 겨울에는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호수는 얼음으로 덮이는데 바다의 사촌들이 바위나 해변을 이용하는 것처럼 물범은 호수를 휴식 공간으로 이용해요. 적어도 1969년 이후부터 바이칼 호수에는 신비한 얼음고리가 여기저기서 무작위로 나타났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너무 커져서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에서도 볼 수 있었어요. 이 고리는 보통 4월 말에 나타나지만 1월이나 5월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한동안 이 고리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코드를 해독하지 못했습니다. 온갖 이론이 있었고 가장 인기 있는 이론은 호수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메탄가스 기포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일부 고리가 가스 배출이 일어나지 않는 얕은 수역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국제과학자팀이 이 수수께끼를 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바이칼 호수로 이동하여 얼음의 구멍을 뚫고 센서를 물속에 떨어뜨렸습니다. 2016년 연구를 시작했을 때 두 대의 벤이 신비한 얼음 고리에 갇혔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센서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고리 뒤에 숨겨진 비밀은 얼음 덮개 아래에서 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따뜻한 소용돌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소용돌이의 중심부는 해류의 강도가 약했기 때문에 그 위에 얼음은 가장자리보다 더 두꺼웠습니다. 호수의 물은 너무 맑아서 매우 깊은 부분 39m까지 볼 수 있어요. 이는 주변 산들이 녹아내리는 얼음을 호수로 바로 내보내는 덕분이죠. 호수에 서식하는 플랑크톤도 부유물을 청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수정처럼 맑은 물이 얼면 비정상적으로 두껍고 투명한 얼음층을 형성해요. 바람은 바이칼에서 조각놀이하기를 좋아해서 독특한 예술작품을 만들어내요. 바람은 물을 빨아들여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가장 특이한 디자인, 얼어붙은 거품, 고드름으로 얼려버려요. 호수의 위치와 지형, 그리고 녹고 다시 얼기를 반복하는 주기는 이 얼음 공방의 완벽한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심지어 떠있는 것처럼 보이는 바위도 볼 수 있어요. 바위의 바닥이 얼어붙어 얼음 표면으로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런 다음 강풍이 주변을 마모시켜 바위를 위한 완벽한 받침대를 남깁니다. 떠다니는 바위가 섬뜩하게 보인다면 바이칼의 네스호 괴물 버전은 어떨까요? 현지 부랴트 사람들은 호수에 사는 워터드래곤 마스터에 대한 전설이 있어요. 아시아 신화에서 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생명체로 여겨져 왔어요. 그들은 네 개의 바다에 네 마리의 용이 살고 있으며 각 용이 동서남북 중 하나를 담당한다고 믿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바이칼은 북해입니다. 이 용의 이미지는 바이칼 절벽의 고대 암각화에 새겨져 있다고 해요. 또한 기원전 3세기에서 9세기 사이로 추정되는 신비한 물괴물을 묘사한 기념비처럼 보이는 거대한 석판도 있어요. 이 석판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지나간 시대에 대해 속삭이며 바이칼 절벽의 수수께끼를 풀어줄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 거예요. 전설에 따르면 한 지역 전사가 용을 쫓고 있었다고 해요. 그는 마침내 가장 큰 바이칼 섬인 올혼에 도착했어요. 그는 용과 맞서 싸워 물리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용은 아름다운 소녀로 변했고 둘은 결혼하게 됩니다. 이는 고전적인 용을 물리치고 소녀를 차지한다는 이야기의 특이한 반전이에요. 그래서 전설에서는 그 용을 주둥이가 악어와 비슷하고 몸은 갑옷을 입은 거대한 철갑상어로 묘사돼요. 현실에서는 호수에 사는 수많은 거대한 물고기 중 하나임에 틀림없을 거예요. 물속의 높은 산소 농도 덕분에 몸 길이가 몇 미터까지 자랄 수 있어요. 벨루가 철갑상어는 몸무게가 수백 킬로그램에 달하고 최대 50에서 60년 동안 살며 성장을 멈추지 않습니다.